서영원의 주력 종목 오늘 이데일리 온 역시 대표 전문가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서영원의 주력 종목입니다. 오늘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좀 주목할 특징 종목은 넷마블과 그다음에 서디시스템,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, 한솔 홈데콜 네 종목 보고 있습니다. 네, 5G 통신 장비 그리고 또 게임주와 컨텐츠, 한솔 홈데코 같은 건자재까지 관심을 주셨는데요. 넷마블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한 주 동안 한 10%가량 상승을 했습니다. 이 가운데서 오늘 주력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아직까지는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심권으로 충분히 좀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부터 제2의 나라라는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제2의 나라 신작 게임 출시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IPO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상승 흐름들이 어제 특히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조정권 자리에서는 여전히 좀 공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주력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뱅크 IPO 기대감으로 인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고 나타난 것이고 있고 현재 좀 실적 개선 기대감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여전히 살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력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 기업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CJ E&M의 지분을 갖고 좀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TVN이라든가 이런 CJ E&M의 장원 채널의 드라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드라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여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OTT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 사업보다는 OT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오늘의 넷플릭스라든가 왓챠, 티빙즈 같은 상당히 많은 OTT 업체들이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좀 호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과 이런 흐름들이 좀 뒷받침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좀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좀 올려놓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상승 탄력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요.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